혹시 제목에 나인 걸 써놨더니 다 태어나 하면서 들어오시네요. 저잘 보여요? 제가 1년에 한 5번 정도 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인 것 같아요. 되게 이 기간이 뭐랄까 회복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헤매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머릿결 관리랑 이런 거 하면은 머릿결도 좋아지고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지금 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약간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좋아지는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중 하루여서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상태가 살짝 되게 내추럴 하네요. 진짜 엄청 반짝거리네.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건강합니다. 최근에는 그 두피 관리 그런 걸 받았는데 아 그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 뭔가 머리에 가습기를 쬐는 느낌? 뭔가 취연했어. 마사지도 해주시고. 어제 제가 커버를 올렸죠. 제인의 Let Me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저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여긴 지금 저기 작업실은 아니지만 보컬룸인데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녹음 받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그대로 눌러서 녹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링 뭐 믹싱 약간 해갖고 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피디님이 도움이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빠르죠. 약간 사실 퀄리티는 당연히 피디님이랑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생각보다 되게 긴 기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가동이 되려면은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노래를 빨리빨리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내가 알아서 다 만들어서 컨펌만 올리면은 그게 훨씬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디팅 하는 것도 늘고 녹음도 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야, 입술이라도 바르고 올걸 그랬나요? 너무 그냥 하얗게 나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계속 실력을 늘려나가야죠. 보컬도 그렇고, 작업도 그렇고, QBS 다루는 능력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렛미 하면서, 렛미도 하고, 사실 렛미도 첫 연습용은 아니었어요. 다른 연습을 하다가 렛미를 했는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새삼 피디님의 대단함을 다시 느꼈어요. 'Permission to Dance' 들었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마이클 잭슨의 행보를 봤을 때 그가 좀 해왔던 음악들의 주제를 보면은 뒤로 갈수록 약간 막 세계의 평화, 지구, 환경, 아이들 이런 되게 엄청 공익 광고스러운 뭐랄까 주제가 개인적이지 않은 그런 노래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선배님들이 그걸 해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호비 형한테 연락을 드렸죠. 너무 좋다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랬답니다. 마스크 벗는 건좀 감동씬이었어. 빨리 그래야지 우리도 만나는데. 아니, 여긴 뮤직 아일랜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보컬룸 5-3이에요. 5층의 세 번째 방이어서 5-3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 사실 뭐 데뷔 초반부터 혹은 전 앨범부터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앨범부터 저희를 알게 됐다면은 사실 제가 이번에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해서 불렀잖아요, 노래들을. 영블러드 커버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이틀곡도 그렇고 되게 그렇게 해갖고 원래 그런 친군가 하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런 친구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걸 해왔던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되게 긴 기간의 시간이 생긴다면은 저는 물론 이 팬데믹도 끝나면은 되게 팝도 사실 건너온 거고 R&B도 건너온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체험하며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점점 그 아티스트가 앨범과 곡을 낼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어렸을 때 경험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이 아니라 커서 겪는 경험과 환경이 좋은 변화를 아티스트에게 줄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나중에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수빈이 형이 왔죠? 회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치동에 있을 때보다 회사가 가까워져 갔고요. 너희들이랑. 아니, 아직 연습을 안 했고, 오늘 연습을 하러 갑니다. 저 오른쪽 눈만 보이면 되거든요. 시력이 오른쪽 눈에 몰빵되어 있어요. 그래서 램이 어땠어요? 그거 되게 소수 인원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하고 그거 카메라를 PD님이 찍었어요. 배터리도 없어갖고 두번 찍고 끝났어. 이게 PD님이랑 또한 분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저희끼리 해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었달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다고 해갖고 나오게 됐죠. 근데 피디님 엄청 자신 있어 하셨어요.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디션 꿀팁이요? 무슨 오디션을 보시는데요? 꿀팁 내가 줄수 있는 거면 줄게요. 태연 파보라고 쓰시는데 바보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시는 거예요? 글쎄요, 나는 오디션 볼때안 떨어갖고 그냥 되게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건물의 귀에 눌리지 않고 카메라의 귀에 눌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집에 돌아가시나요? 그럴 시간 아닌가요? 난 연습생이 아니었을 때이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6시 반에 칼같이 저녁을 먹었어. 초등학교 때. 데뷔 초때 저랑 지금의 저랑 얼마나 달라진 거 봤냐고요? 아직도 그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 어떻게 데뷔했지? 되게 놀라웠어요, 뭔가. 뭔가 당연히 그때 풋풋한 매력도 다들 있지만은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건강해지고 그때는 제 나이가 나이였잖아요. 그래갖고 피부에도 자꾸 트러블도 나고 그래서 그때 몸무게 51kg였어요. 이 키에 몸무게 51kg였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어색하고 춤 노래는 정리도 잘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주 이걸 어쩌지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연차도 쌓이고 나이도 먹으면서 피부도 깨끗해지고 몸무게도 점점 적정 체중을 향해가 지금 정상인가? 모르겠네요. 적정 체중을 향해서 가고 노래 소리도 점점 정리되고 춤도 점점 정리되는 것 같아서 지난 날들도 물론 너무 좋지만은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앨범 스포를 해달라고.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정규 2집을 준비하면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급 앨범이다, 역대급 앨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대급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 역대급이 키워드였다면 이번 앨범은 제가 볼 때는 모아를 위한 앨범이 되게 적절한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모아를 위한 앨범이며 역대급 앨범을 같이 즐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들어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정규 2집 제 프리즈 앨범을 보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거는 약간 이렇게 보고 미소를 띠면 눈물이 한 방울 흐를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V앱 보고 있냐고요? 저는 모르죠. 근데 자주 보는 것 같던데요. 자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질문인데.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인이 행복한 것을 찾아가고 찾는 게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찾은 어린 나이에 찾은 케이스죠. 찾아갖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즐기냐가 남은 것 같아요. 이따가는 안무 레슨이 있어요. 이제 멤버들 이렇게 다 데려와갖고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멤버들 무슨 저기 필라테스 한 멤버도 있고 MC 간 멤버도 있고 이래갖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곧 모입니다. 밥을 애매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따 또 먹으려고요. 아,
저는 제가 아직 보여드린 저희 앨범 음원에서 제가 엄청 막 이렇게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말리부 선생님이 차 안에서 그 너튜브 뮤직 쓰면은 그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추천이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 널 보면 점점점 그 노래가 나왔대요. 근데 되게 태연 씨 목소리 같다 이러고 그 하는 지 몰랐대요. 그래서 되게 태연 씨 목소리 같다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근데 연준 씨 목소리 같네 하고 봤는데 저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목소리가 있군요 싶었어요. 제가 계속 누워있다가 왔고 목이 좀 잠겼어요. 여러분은 지금 잘 지내시나요? 지금 활동이 끝낸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 2주? 됐나요? 2주, 3주? 저는 제가 지금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저는 여운이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어싱? 그냥 저는 조그만한 링이에요. 아쉬워서 매일 직캠 복습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캠으로 보는 것도 느낌이 다르니까요. 아, 그러게요. 사랑니를 마저 빼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빼는 건안 아픈데, 빼고 나서 먹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갖고, 빨리 빼야 되긴 하는데, 참 애매하네요.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통증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뺄수 있으면 빨리 빼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 ASAP, as soon as possible 하지 않을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눈썹 문신했냐뇨. 원래 눈썹 진해. 태어날 때부터 진했어요. 너무하네. 맨날 진했어요.
멤버들 눈썹 다 진해요. 내가 조금 많이 진해서 그렇지. 국밥 좋지. 하지만 바로 춤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 순두부찌개. 아, 그것도 좋지만 바로 안무를 소화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유튜브 구독자가 700만 명이 넘었다고요? 오, 엄청난데? 근데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회사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계정들도 버튼을 주나요? 빅히트 이름으로 된 골드 버튼이 있나요? 나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이브 인사이트 이런 데 있나? 인사이트에 없대요. 나도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한번 가본. 안 열렸을 때. 아, 버튼을 신청해야 받는 거예요? 기말고사 잘 봤다고요? 축하. 아니요, 그거 오디 이름도 제 아이디어였답니다. 제가 엄청난 양의 이름을 얘기해줬어요. 좀된게 어디였어? 저는 양보다 질로, 아니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장면가기 때문에 한 30개 말한 것 중에서 오디가 됐을 거예요. 내 손가락을 보고 싶다고? 잠깐만, 손가락. 깨진 손톱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 보여줄게. 깨끗하네.
어쩜 손이 이렇게 이쁘지? 손이 큰 거야, 얼굴이 작은 거야. 얼굴이 작은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손이 별로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얼굴은 작아요. 얼굴이라도 작아서 다행이지, 정말. 잠시만, 잠시만. 영어 노래 부를 때 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나 이건 내가 확실히 줄수 있지. 영어 노래는 사실 발음이 80%라고 합니다. 80%. 발음이 80%. 되게 노래를 잘해도 사실 그 발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랑 느낌이 안 나오는 건 다른 거니까. 되게 그 뉘앙스 캐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물론 모든 노래에서 그렇지만 유독 그렇다고 봅니다. 그 언어에서 오는 발음과 또더 나아가서 발성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영어인 노래를 사용하면 더 비강을 사용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좀 처지는 것 같다. 내 밑에 소리를 위주로 사용한다. 그럼 영어 노래로 되게 이쪽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창백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 그냥 제가 하얀 거예요. 하얘졌어. 햇빛을 안 보니까. 메이크업 실장님이 그랬거든요. 태연 씨 원래 하얀 얼굴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 그걸 실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했는데 실장님을 만나고 점점 하얘졌어. 밖에 안 나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바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댓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반들반들 어떻게 관리하나요? 반들반들. 지금 내가 피부 만져서 너무 느끼고 보습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윙크 해달라고. 이쪽밖에 못해. 이쪽도 약간 애매하게 돼. 이쪽 반대쪽도 좀 작아져야 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커버를 공개한 기도 했고, 그리고 이쯤 돼서 내가 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V앱을 왔습니다. 또 금방 올게요.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드셨다면은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십시오. 사실 하루가 12시에 끝나지만 12시에 하루를 끝내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마치 나처럼. 네. 이따 위버스에 잠깐 들리던지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B형이 왔나봐요. 다 모였나봐. 이제 내가 가서 합류하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렛미 많이 들어주세요. 약간 한 4분 동안 저로 꽉찬 영상이니까요. 다음에 또 멋진 커버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